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구 방구라고 합니다. 다들 좋은 밤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행복한 밤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현재 집에 숙소에 오자마자 보일소리를 켰습니다. 원래 씻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켰어요. 지금 고민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지 닭가슴살에 현미밥을 먹을지 고민입니다. 닭가슴살에 현미밥. 제가 정말 요새 맛있는 닭가슴살을 찾아서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내가 맛있는 닭가슴살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맛있냐면 준서랑 용화가 제걸 먹어보고는 제 걸로 다 바꾼대요. 자기 거 이제 못 먹겠대요. 단백질 쉐이크. 진짜 맛있어.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중에 닭가슴살이 안 같아요, 그냥. 살짝 햄버거 스테이크 느낌?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뭔지 안 알려줄 거냐고요? 알려줘도 되나? 다음에 닭가슴살과 현미밥 먹방을 하겠습니다. 다들 완전 궁금해하시네. 아, 궁금해하니까 더 안 알려주고 싶다. 곧 대학 개학이니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 개학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오늘은 살짝 라디오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저도 보이스 온리를 많이 안 해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래 보이스 온리는 해외 공연을 갈때 이제 호텔에서나 뭔가 좀 나른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숙소는 지금 너무 밝네요. 더플리 썰프로 달라고요? 더플리 썰? 아, 권이랑 되게 오랜만까진 아닌데, 그냥 몇달 만에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석화가 효진이 형 번호 따갔어요. 되게 수줍수줍하게 우리한테는 수줍게 안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른 아침에 해서 다들 모든 출연진들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해프는 완곡 듣고 싶다고요? 아, 좋죠. 건희 선배님이 동환이 노래 잘한대. 감사드리네요. 건희 선배님께서 정말 영광스럽네요. 눈 감을라다 동환이 브이에 봤어. 어차피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눈 감으시면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은 조용히 말할게요. 아, 그래, 그 더플리 나왔을 때 조금 뻘쭘한 건 있었어요. 뭔가 저는 이제 메인 보컬이 아닌데 다들 메인 보컬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내가 낄 자리가 맞나? 이러면서 혼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이름이 뭐야? 동구방구의 라디오입니다. 겨울꽃이랑 꼬리별 듣고 있었다고요? 아, 지금 시간대랑 아주 잘 맞네요. 엄마가 자리 어떡해. 그럼 자야죠. 어쩔 수 없다. 엄마가 자라면 자야 하는 게 국룰 아닙니까? 다들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고 또 여름을 책임지셨던 시스타 선배님의 명곡을 이렇게 저희가 감히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겨울꽃 불러달라고요? 여름꽃인데 지금? 꽃이 피고 다시 지면 겨울이 다가오듯이 너는 당연한 듯 내 맘에 들어와서 꽃을 피웠어. 너무 더운 겨울꽃이다, 그죠? 요새 자장가요? 자장가 뭘 불러줘야 되죠?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오랜만에 보이스 올리한 김에 컨셉 잡고 상황극 어때? 무슨 상황극 해보지? 자?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이런 거 해도 되나? 여러분 이거 이런 거 해도 돼요? 안 되나?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잘 지낸다며? 다행이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고. 아, 전남친 컨셉 말고. 그러면은 뭐 하지?
무슨 컨셉이지? 미안 통화 나 왜 꾸지? 왜 웃기지? 그쵸? 저는 이런 거 안 어울려. 남친 컨셉을 해달라고요? 남친 컨셉? 여보세요? 뭐해? 자? 뭐하냐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이것도 못하겠는데? 죄송해요. 썸남 컨셉이요? 썸남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죠? 썸남은 뭐지? 모르겠어. 썸이 뭐야? 어떻게 모르겠어. 언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샤워 누구냐고요? 샤워 소리 들려? 준서 샤워하고 있어요. 친오빠이죠? 친오빠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오빠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형밖에 없어서. 친오빠 야! 앉아 뭐하냐? 내가 밥 잘 챙겨 먹으라 그랬지. 너 비타민C 내가 준 거 먹고 있냐? 어? 그럴 줄 알았다. 너 안 먹을 거면 그냥 가져와. 엄마한테 다 이른다 이런 느낌인가? 아, 남친이에요 오빠가 아니라? 오빠는 그렇지 않아요? 오빠는 그렇지 않구나. 드라마 속 오빠라고요? 친오빠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친오빠는 어때요 그러면? 중2병 남동생이요? 중2병 남동생 어떻게 해야 돼? 사투리 컨셉? 사투리 쓸 수 있죠. 사투리 가능하죠. 친오빠랑은 통 안 하지. 울오빤 전화 받은 웨잇 아기야라고 함. 욕설을 많이 섞으시는구나. 친오빠는 약간 야 물 떠와 라면 끓여와 이러지. 오늘의 TMI? 오늘은 짱구 양말을 신었어요. 오늘 처음 신었어요. 남편들을 위해 친형 컨셉 해주세요. 야 똑같은데. 우리 형은 어떻게 하지? 우리 형은 아까 들려드렸던 게 친형 컨셉인 것 같아요. 뭐하노? 밥 묻나? 알았다. 끝. 맞아요. 유니버스에 올라온 양말. 용화 컨셉이요? 그러면 이렇게 용화 컨셉으로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컨셉이요? 엄마 컨셉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위아의 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셀카 올려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셀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 아닙니다. 석화 컨셉이요? 석화 컨셉? 안녕하세요. 석화예요. 용화 달려오는 거 아니냐고? 달려오든가 말든가. 뭘 아파요? 안 아파.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을 어떻게 차리지? 그렇구나.
저 잘해요? 저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요한이 컨셉이요? 어,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라이브 찾아왔네요. 우리 루아이 잘 지냈어요? 아,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라이브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대현이, 대현이 컨셉이야? 아, 요즘 것들은 진짜 이렇게 또 대현이 형으로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소 샤이해지는 부분이 있네.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보이스 언니 오랜만에 하는 만큼 잘해보겠다 이 말이야. 다 잘해볼게. 우리 루아이들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말이야. 뭐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5년 짬이 있으니까 같이 본. 너 이거 듣고 온 거야? 아니지? 뭐 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석화가 왔길래 화나서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쿠키 자랑하러 온 거야? 아 쿠키 자랑하러 온 거야? 나 보이스 언니 하고 있어. 어 깜짝 놀랐네. 준서요? 루아이! 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오늘은 뭘 했죠, 형? 성대모사 하고 있었어. 네, 성대모사 하고 있었어요. 살짝 사투리를 섞어야 되지 않아요? 준서 나한테 존댓말 안. 존댓말 안 하죠. 준서 너한테는 버릇 없죠? 우리 루아이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요. 저는 이만 둔각. 예각, 직각, 갈각 해보겠습니다. 우리 루아이 안녕. 여기까지. 다리 컨셉? 뭐야? 쿠키 왜 이렇게 털이 많이 자랐냐? 털 쪘어. 오름 드럼 드럼 드럼. 밥 먹어서 뱃살 나왔어 그때. 똑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 컨셉을 하라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쿠키 컨셉이요? 응! 응! 쿠키는 크게 못 찢어. 아 쿠키 엄청 크게 찢어요. 얼마 전에 진서래. 준서? 내 사촌이었어. 그 준서 들어왔는데 엄청 크게 찢어서 저기 이렇게 찢은 거 아니잖아. 아니면 야 김준서 이렇게 지었어? 아 그래? 형 우리 꽃게 크게 지을 줄이지? 좀 지져볼까? 아 원래 잔잔한 컨셉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 성대모사 쿠키가 짓고 있어. 얼마나 크게 지었어 지금? 석화한테 석화 컨셉 들려달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찾아보면 되죠. 되게 크게 짓죠. 이게 큰 거야? 너 내 동구방구 라디오에 특별 출연할래? 이름이 동구방구? 어. 귀엽다, 이름 잘 지었네. 동구방구 라디오. 아직 출연 못하고 있는 거야? 출연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할래? 하고 싶어. 그래 오늘의 게스트 석화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옆으로 와. 잠깐만요. 쿠키 눈꽃 좀 주세요. 쿠키 눈꽃 형 침대 버려줘. 내 침대에 쿠키 눈꽃 버린다고? 쿠키랑 같이 누워있지? 아픈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둘 셋 위아래 강석화. 안녕하세요 강석화입니다. 아 자아가 몇 개 있나봐요. 네. 약간 요즘 그런 게 약간 트렌드잖아요.
최준님이나 기른지님 이렇게 자아가 약간 캐릭터가 한 세 개씩은 있어요. 석화 뮤지컬 보러 갈 거냐고요? 석화가 멤버들 있으면 너무 떨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될까봐 안 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고 당연히 보러 가야죠. 쿠키는 쿠키 같이 와. 쿠키는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귀여워. 털 다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코에. 너무 귀엽다. 미용하러 언제 갈까? 오늘 위아이 입덕한 지 1주년이 되신 분이 있대. 저 오늘 21일인가? 우리 데뷔하기 전부터 입덕하셨나 보다. 21일 오늘. 최준님 버전으로 노래 불러달라고. 저 저번에 했다가 그만.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제가 저번에 이걸로 막 다른 노래 불렀었거든요. 바이바이바이 불렀는데 회원님 하지 말래. 석카운트다운 동안이 어서 초대해달라는데. 나올 생각 있으면 좀 언제든 환영해. 초대를 해줘야 나가지. 근데 제가 석카운트다운을 지금 약간 파업 상태. 파업은 왜? 뿌염하면 하려고. 뿌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뭐 사진은 올리더만. 그것도 계속 못 올리고 있다가. 나 지금 계란초밥 같아. 루아이 분들이 사진 좀 제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셀프 메이크업 했는데 다들 막 립 정보 좀, 섀도우 정보 좀. 둘이 같이 차원 컨셉 해달라는데. 차원 컨셉은 뭐야? 차원 컨셉? 어떻게 해야 차원인 거야? 다정해야 돼? 난 차원하기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너 나 좋아하지 마. 이런 건가? 쿠키야 앉지 마. 간식 안 줄 거야. 너 뮤지컬 몇 세부터인데 나이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러게요? 몰라? 아니 근데 저번에 나 나이가 안 돼서 못 보러 간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나 연령 제한이 있었구나 이랬는데 15살이라고 그러셨는데 14살인가 그러셔가지고 못 보러 오신 거 같아. 15세인가? 새벽 전화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내가 힘이 되죠.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죄송해요. 가사 뭐였지?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내가 그대 힘이 돼줄게요. 야! 나 노래 부르고 있잖아. 오늘 밤 외로운 세상도 우리 둘의 멜로디가 세상을 가득 덮네요. 이게 안 부른 지 오래되면 까먹어. 듣기 싫은 건가? 아니 석화가 핸드폰 가지러 나가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 만 14세 이상부터 그렇구만. 귀신의 집 재밌었어? 저는 귀신의 집이 재밌었다기보단 멤버들 놀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짱구 언제부터 좋아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극장판도 챙겨보고. 14세 이상이래 석화야. 아직은 불러줘. 아직은 내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대가 멀어져만 가네요. 나를 어쩌죠. 생각만 해도 눈물 흐르네요. 아 머리 많이 자랐냐고요?
머리 자르긴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해야 돼서 짧아질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기르는 중입니다. 짱구 시킬 세트는 없어요. 아, 나 배고파. 속하여.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 요즘 매니저 형 앞에서 춤 많이 추거든요? 근데 자꾸 당황해. 형한테도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보여줘. 보여줘? 어제는 전소미 선배님 덤덤을 쳤어. 근데 노래가 없어. 이제 ASMR. 근데 너무 빨리 쳐다보면 부끄러워. 석화가 춤을 춰보겠대요. 전소미 선배님의 덤덤을 춰본대요. 쿠키가 흥분했네. 내가 춤만 추면 저러더라. 다음에 있지 선배님 워낙 쿠키가 쿠키가 노려봐. 지금 내 기분이 쿠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쿠키가 좋아하는 노래 있었잖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 같대. 미춤. 무슨 쿠키 그거 신청곡 있어? 뭐 묻었나 보다. 있지? 뭐 먹어? 안 먹네. 밥 먹어 동안아. 밥 먹기엔 좀 너무 늦어가지고 속 아플 것 같아. 밥 먹은 내가 뭐했지? 12시 됐어. 22일이야 벌써. 9월이 다 돼가네. 시간이 참 빨라 석화야. 이렇게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 가겠지. 트와일라이트 힙합 보세요. 나 휘파람 짱 잘 부른다. 볼래? 잘하지. 그거를 육성으로 해볼게. 이거 안 되지? 너 뭐할게? 뭐하겨라 뮤지컬하는 사람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하이에프 팬분들한테 들려드렸거든요. 자제할 필요가 있어.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온대. 다들 졸리시다니까 너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진정해. 너 자꾸 뭐 먹냐 너? 자꾸 뭐 먹네. 라방하는 동안 플러스 춤추고 노래하는 석화 플러스 샤워하는 준서 플러스 자꾸 짖는 쿠키. 위망진창이래. 그러니까 잔잔한 보호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 회승이 형이랑 같은 역할이잖아. 맞아요. 얼마 전에 봤어? 회승이 형 같이 하는데 좋은 말 해줬어. 무슨 말 해줬는데? 잘할 거라고. 너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오, 회승이 형 멋있는데.
내 너 요새도 펜트하우스 봐? 아니 저 탈주했어. 아 그렇군. 펜트하우스 근데 끝났지 않나? 끝났어? 그런 걸로 알고 있네. 아닌가? 둘이 대구 간 썰이요? 저희 형이랑 석화가 먹어보고 싶다 해서 민트 초코 소주를 먹어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아 그것도 먹어봤다. 주시 후레쉬 아... 맥주 그것도 먹어봤다. 난 근데 먹을만 했어. 민트? 응. 저도 그때 먹을만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집에 있다가 그냥 혼자 사와서 먹어봤거든 한 잔. 못 먹겠어 그냥 바이바이 했어. 좀 취해야 맛있게 느껴지는 거. 석화가 취해서 저희 형 볼에 뽀뽀했어. 뽀뽀. 아이셔 소주도 있어? 어 별거 다 나오네. 뭐? 아이셔 소주. 키야. 가그린 맛나진 않아요. 진짜 민트 초코 맛이 나요. 쿠키가 주는 에이스. 에이스. 어때요 쿠키 젤리? 나 그거 웃겼는데 어떤 분이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에이 쌤 내 통장 잔고 반쪽아리 이거 저 아니 친구가 그거를 상태 메시지 같은 걸로 해놓은 거예요. 아.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 근데 얼마 전에 우주소녀의 엑시 선배님이 그거 하셔가지고 또 감미로운 목소리에 그렇지 않은 가사라고. 나 너무 거기에 웃기고 감명 깊게 봤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개사. 쿠키 뱃살은? 아! 귀여워. 안 먹어가지고 지금. 쿠키 뱃살 좀 만져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찔러야지. 밥 먹었어요? 그런가 봐요? 뽀동뽀동하네. 대박. 맘마무쥬. 쿠키는 배를 안 까서 이렇게 만지면 만져볼 일이 없다. 그지 않냐? 쿠키가 지금 좀 샤이해? 말 끝나자마자 그냥 석화구이님이 동하나 석화야 대구 온 김에 나 보고하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고할 걸 그랬다 그죠? 어디 갔어? 간 김에 7시까지 만나기로 했어. 연락할 걸 그랬네. 깜빡했어요. 미안해. Sorry. 학생은 그거래. 에이 쌤 내 성적 반쪽아리 이거래. 진짜 웃겨. 에이 쌤 내 시험 성적 반쪽아리. 나는 반쪽이 되면은 이제 시험 성적이 반쪽이 되면 이제 셀 수 없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2점? 그 정도? 2점이면 제가 시험 성적 4점이라고 왜요? 쿠키 이제 손도 안다? 쿠키야 손! 와우! 쿠키야 손! 쿠키야 손! 쿠키야 손! 어휴 잘 왔다! 아이 잘...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이 제스처 쿠키야 손! 오늘 물러 물러 그러는데 손 이쪽 손 이쪽 손 싫대 이쪽 손 이쪽 손 간식을 내 나라의 주인아 이러면 이쪽 손 왜 물러 그러셨고 형이 만만해? 어? 얘 봐라 얘 봐라 아유 성격 봐 너만 지져? 나도 지져 들어본 것 봐 주인 닮아가지고 야
야야야 시끄러. 졌어. 내년에 나 반오십이네. 왜 이래? 좀 화났어. 나 반오십이야 석화야 쿠키래. 저한테 쿠키가 맛있는구나. 뭐? 너 왜 이래 지니? 벌써 소름 맞는다. 근데 쿠키보다 석화 형이 더 많이 지었어. 너 왜 이렇게 지니? 아, 얘 시끄러워. 지금 폰폰을 한 거야? 어. 안녕. 나 씻는 소리 다 들렸어. 나 엄청 조용히 씻었는데. 나 코 푸는 소리 들렸어. 코 풀 수도 있지. 아, 그만 쓰죠. 어? 준서예요. 로아야 안녕. 씻고 왔어요. 내가 귀여운 거 보여줄까? 아니. 가서 쿠키 문 열어줘. 쿠키 문? 따라간다. 들어가. 어? 응? 얘 왜 이래? 기분이 좋나 봐. 그냥 나 봐. 서른 살 되면 계란 한 판 선물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저걸 뭐? 아 그래? 내 서른 살 궁금하다. 난 서른 살 때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멋진 사람. 지금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그치? 서른 살에 짱구 잠옷. 왜 서른 살도 짱구 잠옷 입을 수 있지? 완전 귀여울 것 같아. 에이스. 저희는 이만 이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씻고 해야겠어요. 석화 인사 드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루아이도 잘 자고 잘 먹고 저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 온리는 제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들 굿밤. 빠이빠이.